7명의 역대급 걸크러쉬를 모셔볼 텐데요. 도깨비보다 찬란한 걸그룹 CLC 모실게요. 박수 주세요. 소개 한번 할까요? 네. 네. 그러면 저쪽부터. 네. 안녕하세요. CLC 은민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유, 귀여워라. 안녕하세요. CLC 유진입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CLC 승입니다. 오. 안녕하세요. CLC 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CLC 소원입니다. 오,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CLC 승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CLC 애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네. 아우, 한 분 한 분 너무 예쁘다. 손, 요리를 잘해요? 저요? 네. 아, 저는, 잘하진 않은데 되게 좋아하는 거 좋아해요. 오, 근데 잘하는 것 같더라고. 밟았어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평소에 좀 잘 즐겨하는 요리가 있어요? 저희 맨날 다이어트 해야 돼서 한참 도깨비 활동했을 때. 네. 샐러드 맨날 만들었어요. 샐러드. 네. 그 예쁘게. 만들... 그 드레싱만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거 아닌가? 아니요, 그냥 막 약간 디테일이 좀 막 많아요. 디테일이 좀 많죠. 네, 네. CLC는 숙소 생활 하나요? 네. 평소에 그럼 누가 요리 제일 잘해요?
자주 해줘요 멤버들. 예은이가 잘해요. 예은이가 자주 해주고 또 승희 언니도 자주 하고 그래? 좀 해주세요. 승희 씨 모르는 얘기인 것 같은데. 아 저도 모르게 해주나 봐요. 아 자상. 아니 승희 언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뭐예요? 치킨이요. 치킨이래. 아, 치킨을 해줬어요 집에서? 아 진짜요? 아, 오븐. 잘하네. 주부인 저보다 낫네. 아니 시은 씨는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됐는데 드림 콘서트에도 참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네네. 감회가 좀 새로웠겠어요. 저희가 그때 세 번째였나요? 네 맞아요. 한 네 번째였는데 꽤나 많이 나갔네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같은 무대였어요. 드림 콘서트가 두 번째, 그러니까 같은 장소? 같은 장소에 해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이제 관객분들도 잘 보였고 가까운 이제 조금 한 번 했던 그래도 익숙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전보다는 여유 있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확실히 한번 해보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죠. 긴장이 좀 덜해지죠. 네. 무대 경험이 많은 CLC다 보니까 오늘 행사장 분위기 싹 보면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. 오늘 분위기 어때요? 아 아주 좋습니다. 뜨겁습니다. 뜨겁죠. 지금 다 부채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날씨가 뜨거운 게 아니고 열기가 마음이 마음이 네, 뜨거워요. 마음이. 우리 친구들이 다른 행사장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는 게 좀 자선을 실천하는 친구들, 어려운 이웃을 좀 도우려고 노력하는 네. 친구들이에요.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 모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. 이제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걸음이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같이 걷고 싶습니다. 시은 씨는 일단 외모가 좀 여러분들께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 계획 들어볼게요. 네, 저희가 계속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.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기대 많이 됐죠? 네. 다음 곡 청해 들어보도록 할 텐데 다음 곡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? 네, 다음 곡은 저희 이제 발라드 곡 첫사랑과 최근까지 활동했었던 도깨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좋아하시나 봐요? 그럼요. 아, 네. 찬란한 도깨비. 네. 그럼 찬란한 박수 한번 드릴까요? 네.
도깨비 들려드리겠습니다. 도깨비네요. 시원하게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. 유진이 신발 끊어. 고마워요. 안 더워요? 덥죠? 우리 그럼 마지막 곡이니까 이제 더운 만큼 더 덥게 열치열 우리 더 덥게 해봐요. 더 덥게. 네, 갈게요. 네, 그럼 내려갔다 다시 올라.